이번 시간은요, 우리 챕터 2, 우리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부터 나오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수치체제 변화. 매우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기 쉽게 앞에서부터 좀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요거죠, 요거. 결국 시험 문제는 이게 후기께 나와요. 변화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전분육등법, 그쵸? 뭐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 풍육에 따라서 세종 때 실시했었던 수치체제입니다. 그쵸? 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실시했던 게, 이게 세종 때 이제 수치체제의 모습인데, 뭐 좋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조창을 통해서 경창을 통해서 경창으로 이동을 했고요. 운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익류 지역이 있었죠.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같은 익류 지역도 존재했었다. 자, 근데 이게 중기가 되면서 문란해져요. 왜 그럴까? 이렇게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하는 건 이거 되게 복잡한 방식이거든요. 이걸 일일이 수령하고 향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땅이, 어떨 때는 땅이 이렇게 지금처럼 내보 반듯하게 갖고 정확하게 네 땅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땅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여기는 흉년이고 여기는 풍년이야. 내 땅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령들 아니면 향리들, 그 지방 세력들의 지방관들의 이 작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수치의 문란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정점을 딱 찍었던 게 뭐냐? 바로 양난이죠. 임진왜란, 그 다음에 뭐 병자호란 이런 것들이 딱 찍었는데, 이때는 임진왜란보다는 물론 임진왜란으로 상당히 황폐했지만 병자호란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양난이라고 적었는데, 요거 양난보다는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적어도 돼요. 알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농경지가 황폐화되면서 전세제도는 상당히 문란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두기는 더더욱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어떨까? 언제요?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바로 전세를 정액하자. 이제는 뭐 풍육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풍육에 관계없이, 1결당 이때 몇 두만 거두자? 4두에서 6두. 최저세율로 이제 거두자라고 한 거죠. 뭐에 관계없이? 풍요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풍요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전세잖아, 이게. 그쵸? 전세에 대한 보니까 전세에 대한 뭘까? 정액. 정액만 딱 내면은 이제 끝나는 걸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세로 낮았죠.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만 해당하는 건지, 소장놈들은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쵸? 게다가, 이게 지금 내두에서 여섯두라고 했는데, 저기 서울까지, 경창까지 옮기는 게 내두가 돼야 되고, 여섯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뭐 각종 뭐 운송비라든가, 아니면 모국 손실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그 지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율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수료로도 농민 부담은 증가했다. 그쵸? 뭐냐, 만약에 내가 농민인데 내가 소작농이야. 그럼 내 부담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주들이 누구한테? 소작농들에게 이걸 전가시키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요렇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는 있어. 최저세율로 갔지만, 이런 부담은 여전히 존재했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 요게 이제 베리베리 임포턴트 한 거죠. 대동법. 매우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출제가 매우 빈번하게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 기억하시면은 한번 되겠습니다. 자, 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동법은 뭐에 대한 거예요? 공납에 대한 개편입니다. 공납. 공납은 뭐예요? 특산물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린 가호별로 특산물을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가호별로 특산물을 징수한다. 재산 소유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가호별로 그냥 특산물을 내는 건데, 가장 큰 부담이기도 했죠. 근데 이게 부담을 더 가중시켰던 게 무슨 폐단? 방납 폐단. 납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업자들의 이런 폐단이 있었다. 요게 이제 당시 이제 지방 수령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더 위에 있는 저기, 중앙에 있는 뭐 서리, 이런 사람들의 농간으로 결국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 부담은 증가했죠. 그쵸? 우리 방납 폐단 앞에서 봤으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럼 특산물 내지 말고 뭐 하라고? 쌀로 내자고. 쌀로 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거둘 숫자에 쌀 밑자, 쌀을 내자라고 했던 게 이라든가 유성룡이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이하고 유성룡이 이 수미법이라는 것을 제안하기 이전에 누가?
조광조, 아시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죽었던 조광조가 뭐라 했습니까?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왕에게 건의를 했었었죠. 박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건의했었다. 이렇게 이제 조광조도 있었죠. 이후에 이제, 이해라든가 유성룡 같은 분들에 의해서 수비법을 주장했었으나, 요게 이제 사실상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용되지 않았던 거고요. 요게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해군 때부터 이제 요러한 어떤 이해 아니면 유성룡의 이런 수입법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대동법, 요 대동법이 이제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게 선해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해법. 요거 담당하는 관청이 선해청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한, 착한 혜택을 준다 해서 선해법이라고 불렸던 게 이 대동법인데, 요 바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됐던 거죠. 자, 이제부터 이 특산물의 어떤 그런 내던 이 공납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바뀌냐, 그 전까지는 가호별로 징수를 했다면 요 방식이 이제는 땅을 가진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렸지만 재산 소유에 관계없이 그냥 집집마다 내는 거였어요. 배당된 특산물만큼 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땅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거두겠다 이거죠. 요게 이제 아주 특징인 거예요. 토지 결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징수하겠다.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자 증세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거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결당 일단 뭐 얼마 낸다? 12두를 낸답니다. 1결당 12두를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1결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 땅을 가진 자에게 내게 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재산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농사를 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어떤 과수농가도 있을 것이고 축산농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쌀 대신에 뭘로 내야 된다? 삼배 또는 동전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쌀로 내는 걸로 하되, 쌀이 없으면 그 양만큼의, 그 쌀만큼의 삼배 또는 동전 등으로 납부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한마디로 되게 획기적인 거 있죠. 농민 부담이 감소하는 거예요. 너 땅이 없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공납, 특산물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대동법에 이제 적용받지 않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언제? 광해군 때 처음 실시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실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 시범 실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면은 워낙 이제 이 지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고, 당시에 양반들의 대다수도 다 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가 가장 그 박람회 폐단이 심하니 경기도부터 일단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던 게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기 앞에서 보자면 광해군 때부터 숙종 때 끝나요. 전국 실시까지. 몇 년입니까? 딱 10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100년이 걸렸던데, 그러니까 전국적 시행까지 100년. 언제 완성했다고? 숙종 때 가서 전국적 실시가 된다고요. 이유가 뭘까? 당연히 지주의 반발이겠죠. 지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보기만 하세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보기만 하시면, 처음에 광해군 때 경기도 시범 실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나, 인조 때 가면요 강원도로 가요. 강원도에서 이제 이 대동법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반대가 심했던 곳이 삼남지방입니다. 삼남은 우리 남쪽에 있는 세 개의 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삼남지방으로 간 게, 이게 효종 때 김육이라고 하는 그 재상의 건의로 이제 삼남지방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요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숙종 때 가서 이제 황해도까지 이제 간 거죠. 선생님, 나머지 더 있잖아요. 그쵸? 함경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평안도. 그 다음에 제주도는 뭐라고요? 익류지역이에요. 여전히 대동법에서도 익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거두긴 거두자 자체적으로 소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시하는데 몇 년? 100년 걸린다, 숙종까지.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지주들의, 특히 이 삼남지방, 특히 이 삼남지방에 있는 지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숙종 때 가서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요. 그동안은 뭘 거뒀다고요? 특산물을 거뒀다고. 근데 이제는 뭘로 거둔 거야? 쌀로 거둔 거야. 아니면 뭐 삼배, 동전. 그러니까 나라 창고에는 지금 이제 특산물이 쌓여있는 게 아니고 쌀과 삼배와 동전만 쌓여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왕은 가끔 고등어도 먹고 싶고 사과도 먹고 싶고 배도 먹고 싶고 이 도자기도 갖다 놓고 싶고 한데 이거 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사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 관수품. 지금 왕실의 어떤 그 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사오려면은 당연히 이제 각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와게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사보라고 하냐라는 거죠. 그 사오라고 하면서 고용했던 상인들이 하나 있어요.
그 고용했던 상인들. 그 각 지방 내려가서 특산물을 사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킬 것이냐? 그래서 새롭게 고용한 상인들. 그 상인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공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건 대동법 때문에 나온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상인이 아니에요. 이 대동법 때문에 기존에 있어서 상인들한테 야, 이제 공인인을 모집할 건데 너희들 모집했는데 여기 신청해라 이런 거지. 그래서 뭐 시전 상인도 신청할 것이고요. 뭐 보부상도 신청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인들이 이제 공인을 신청할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공인으로 딱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이제 이런 쌀과 선배 동정과 같은 공과라고 합니다. 이런 공과, 공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정부의 어떤 그런 세금을 받아서 지방에 내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물건들을, 특산물들을 사오는 거죠. 뭐 10개, 20개 사올까요? 아니요, 대량으로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물 교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하는 거야?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대동법 때문에. 그쵸? 이 동전 있잖아. 그래서 이제 동전의 활용도가 이 대동법 때문에 이제 점차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품화폐 경제, 즉 자본주의의 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물물 교환이 아니고 뭐 현물 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동전을 통한 거래, 동전을 통한 화폐를 통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걸 상품화폐 경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요게 이제 공인의 등장 매우 중요하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상공은 폐지했다. 상공은 뭐예요? 정기적인 공납을 상공이라고 해요. 일단 정기적으로 내는 게 있죠. 근데 정기적인 상공만 폐지했을 뿐 별공이라든가 진상, 그렇죠? 별공은 별도로 특별하게 낼 때, 특별하게 이제 뭐 왕실의 행사가 있거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별도로 이제 공납이 있습니다. 아, 그러거나 아니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앞으로 위로 나아간다라는 진상. 정말 진상이죠. 이런 진상이라든가 별공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뭐만 폐지했다고요? 상공만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상황을 봅시다. 그 전까지 공납이라고 하는 건 특산물 내는 건데, 그 공납은 특산물인데, 이 특산물 내는 게 이제 뭘로 바뀐 거야? 땅을 기준으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산물로 내는 게 아니고 땅을 기준으로 낸다. 그게 뭐라 그래? 공납의 전세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이 대동법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꼭 해두시고 기출문제도 꼭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균역법 볼게요. 균역법은 이제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군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의 요역 기피 현상. 우리는 이거 앞에서 역시 봤었습니다.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군역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역이 너무 힘드니까. 군역 갔는데 군역은 전쟁이 없으니까 뭐 훈련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요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대신 누구 옆에 있는 길동이를 보내는 거야. 길동아,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갔다 와라. 아니면 수령한테 저 좀 빼주세요 이런 거죠. 제가 포를 드릴 테니까 옷감을 드릴 테니까. 당시 옷감이 전기 때는 옷감이 뭐라고 했어요? 교환수단이라고 했었죠. 화폐다. 화폐로 쓰였다. 그래서 제가 포를 드릴 테니까 군대에서 방면 시켜주세요. 그래서 방군 수포제 같은 거 유행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불법이 막 유행하니까 국가에서는 군적 수포해갖고 야, 돈 내라. 그러니까 돈 내고 빠지는 식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남들 합법화 정책 속에서 이제 군적 수포제를 이제 점차 실시하는데, 요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전기 때부터 실시가, 중종 때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실시가 됐지만 요거를 이제 일반화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5군형 수립부에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한다. 단, 뭘 거야? 양반은 여기서 면제입니다. 양반은 면역이에요. 양반 불력의 원칙에서 양반은 면역 상태였다. 면역. 역을 안 하는 겁니다. 면역. 역을 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든 면역이었지만, 자,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군역이잖아요. 군역은 원래 조선 전기 때는 뭐였어요? 몸으로 때우던 거였다고. 그쵸? 뭐 돈 내라고 한 거 없잖아요. 몸으로 때우던 거였는데, 이게 뭘로 바뀐 거야? 이제는 1인당 2필 내고 빠지는 거예요. 수포군이라고 하는 건 뭐 필 내느냐? 1인당 1년에, 1년에 몇 필 내고? 2필 내고 이제 군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군역 담당이에요. 군역을 담당한다. 군역에 대한 의무를 진다 하면 1년에 2필 내고 빠지면 군역을 담당한 거랑 마찬가지고 군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돈으로 바뀐 거잖아. 그쵸? 돈으로 바뀐 거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제 돈맛이 아는 거지. 야, 몸은 안 되지만 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어린애들. 갓난애들, 남자애들. 이런 애들은 돈은 되잖아요. 그쵸? 뭐는 안 돼. 몸으로 어떻게 군역으로 이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돈은 되니까 거두는 거야. 뭐야? 황구첨정.
어린애들의 입이 누렇다 그래갖고요. 이게 침을 많이 발라. 그 누렇다 그래갖고, 어린아이들 입을 황구라고 합니다. 황구의 얘기 뭐야? 군정을 첨가한다. 그 다음, 백골지포는 죽은 사람에게도 포를 징수한다. 뭐 이런 겁니다. 친척이 도망갔어요? 친척이 도망가고, 친척보다 네가 부담한다? 돈은 네가 낼 수 있으니까? 족징. 자, 옆에 있는 이웃이 도망갔어요. 이웃 린자 씁니다. 이웃이 도망갔어요? 인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징수하고 막 거두는 거죠. 국력 부담은 엄청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개혁안들이 많이 나와요. 당시 비집권층이었던 남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라서 개혁이 나오는데, 뭐 호포제라든가 아니면, 뭐 결포제. 그러니까 땅을 부과한 다음에 부과하자. 아니면 양반이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부과하자. 까 나오는데, 지주들, 역시 양반들의 반발이 심하면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받던 게 너무 많다. 두 필 너무 많다. 그래서 1년에 두 필에서 몇 필로? 한 필로 디스카운트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균역법에서 이 거두들었던 이 군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국방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지금 이제 어쨌든 부담이 크다라는 이유로 절반으로 깎아준 거예요. 언제? 영조 때. 우리 영조 때 기억하죠? 영조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군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겁니다. 절반으로. 자, 그러면은 원래 두 필씩 거둔 걸 한 필로 거두니까 당연히 그만큼 부족하겠죠, 국방비가. 그럼 그걸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재정 보완책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자, 그 재정 보완책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재정 보완책으로서, 자, 요거 균역법 나오면 무조건 이게 나옵니다. 1년에 두 필에서 한 필로 깎아둡니다. 영조란 사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보완책을 당연히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주들한테 그런 거죠. 지주들에게, 야, 니들이 1결당 2두씩 해갖고 여기 모자란 것들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한 거예요. 결작이란 이름으로 징수합니다. 결작, 잘 기억하세요. 결작이란 이름으로 지주 한 명당 1결당 2두씩 좀 내게 해라. 그 다음에 선무 군관, 누구냐면 일부 상류층들에게 줍니다. 일부 상류층. 선생님, 일부 상류층이 도대체 누구예요? 뭐 그런 거죠. 어떻게 양반이라 부르기엔 좀 그런 애들 있잖아. 돈 주고 양반직을 산 애들이 좀 있어요. 이때 후기 때는 돈 좀 버는 애들. 그분들 그냥 일부 상류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일부 상류층들에게 뭐 하는 거야? 선무 군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예직을 하나 주는 거죠. 지금을 치면 뭐, 동에 있는, 각 동에 속돼 있는 뭐 동대장 정도예요. 뭐 예비군, 예비군의 뭐 예비군들을 이게 지휘하시는 분들, 이런 뭐 동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뭐 그런 겁니다. 하나의 명예직 같은 건데, 이런 선무군관의 명예직을 하나 주거는, 자, 네가 이런 거 명예직을 받았으니 거기에 따라서 포를 하나 내면 어떻겠니? 라서 이분에게도 한 필을 거둬요.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1결당 2두,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라는 이름으로 명예직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한 필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할 거야? 아니, 그럼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자꾸만 희생을 하라고 하냐? 그럼 왕은 뭐 하는 게 없냐? 아, 하겠다. 어장세. 그쵸? 염세. 선박세. 이거 뭡니까? 이거 다 이제 왕실에서 거둬들인 조세예요. 왕실의 조세였습니다. 왕실에서 따로, 왕실 비용, 왕세 쓰는 비용들을 이제,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촌, 그쵸? 바닷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거뒀단 말이야. 그냥 매년 거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거뒀는데,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국가의 이 균역법을 위해서, 이 당시 균역법을 실시했던 관청이 뭐냐면요. 쉬워요. 뭘까? 균역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 거뒀던 조세를 균역청으로 이제 이관한 겁니다. 균형청으로 이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청으로 이관하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왕실 조세는 왕실에서 거두는 거는 가끔씩 거둬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거둡니다. 왜? 이 동네 사람들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바닷가 분들이 되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세금을 거두는데, 이게 균형청이라는 이제 관청에서 거두니까요. 이제 나라 세금이 돼버리니까요. 이제 뭐 한 거야? 매년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 주민들의 원성이 어떻게 될까? 되게 높아지겠죠. 나중에 이제 영조가 좀 감해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로 보충을 했다라는 거 재정보완책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결작이라는 게 농민에게 전가했고, 아무리 한 필로 깎아줬다 해도 여전히 뭐예요? 돈이잖아요. 여전히 거두는 건 돈 아니야. 그렇죠? 여전합니다. 백골징포 판군청장 인증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존재했고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었다. 왜냐면 이게 두 배에서 결국 반으로 깎아줬다 해서 거두지 않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반으로 깎아준 건 좋은 거인데 세금을 안 거두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농민 부담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앞에 영정법, 그 다음에 대동법, 균형법인데, 역시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건요, 대동법하고 균형법이에요. 대동법 균형법인데, 요걸 중심으로 보고, 영정법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영원히 고정시켜버린다 해서, 내두로 고정했다. 풍용에 상관없이. 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치들 다 봤고요. 이제 우리 조선 후기 농촌 사회 변화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농촌 사회 변화. 자, 이 조선 후기 농촌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가볍게 그냥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능검의 출제 스타일을 파악을 해야 돼요. 한능검 같은 경우는 이 출제 스타일 자체가 일단은 뭐 그냥 경제 문제만 묻진 않아요. 뭐 그렇게 경제 문제만 물을 수도 있지만 경제 문제만 보기보다는 뭐 하나의 조선 후기 문화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딱 제시한 다음에 이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 이런 것보다는 요게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냐 아니면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이냐 아니면 고려의 경제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보다는 그냥 일단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조선 후기구나 아 이게 조선 전기구나 아니면 이게 고려시대구나 아니면 이게 삼국시대 때 경제 상황이구나 라는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파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도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량의 변화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항법은 기존에 있었던 직파라고 하는 씨를 그냥 뿌리는 것보다 모판에다 모를 심은 다음에 옮겨 심어갖고 이제 농사를 짓는 방식이 훨씬 더 생산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 전기 때는 이게 모판에다 옮겨서 심는 5월달이 되면은 이게 가뭄이 있던 봄 가뭄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수리 시설도 많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대야 되거든요, 이 양법은. 근데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국가에서는 금지시켜버렸던 거야. 근데 이건 농민들은 알아요. 이게 몇 배 생산력이 더 증가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농민들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양법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죠. 수리시설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후기 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금지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래, 알았다. 그래서 너희 이항법을 잘 장려하길 바란다 하면서 오히려, 국가에서도, 책을 써줘요. 이항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농가 집성이라는 건데요. 농가 집성. 이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농가 집성.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항법, 즉, 모내기법의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력이 절감돼요. 왜 그러냐면, 직파보다 훨씬 더, 직파는 그냥 뿌리는데, 그냥 뿌려서 이제 벼를, 농사를 지으면, 이게 옆에 피라고 하는 잡초들이 되게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벼 이삭하고 되게 비슷하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골라내는 작업,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김매기 작업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물에다 이제 사실 옮겨 심는 거잖아요. 이항법은. 뭐 농사를 좀 안 지어보신 분들은 모르죠. 제가 농사를 지었던 아닌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아, 이항법은 이제 5월달에 물을 쫙 댄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옮겨 심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를 옮겨 심는 거니까 뭐를 심어야 되니까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물에서는 잡초가 잘 안 자라죠. 그러니까 김매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사실상 이 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큰 노동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절감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게다가 단위 면적도 하면 생산량 증가한다. 그렇죠? 아까 이항법은 그 전에 농법보다 5배 이상 정도의 생산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1인당 경작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일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다. 자,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노동력 감소, 면적당 생산량 증가. 자, 이러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지주가 있어요. 자, A라는 지주가 자기 땅, 그 넓은 땅을 4명의 소장농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B와 C와 그 다음 D와 E에게 맡겼어요. 근데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애가 이제 B예요. 얘가 농사를 제일 잘 짓죠. 근데 얘가 농사를 얘네들은 별로 잘 못 짓어요. 잘 못 짓어. 그래서 이제 이 B, C, D, E 얘네들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B한테 이 땅을 다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항법 이후에는. 그치? 뭐 굳이 뭐 김매기라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 없으니까 B한테 이제는 온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서 얘가 이제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이 땅을 다 맡는 거죠. 그리고 지주는 그런 거야. 자, 네가 여기 요 세 개를 네가 맡고 세 개를 맡아라. 나머지 하나는 내가 어디 가겠다?
우리 집에 머슴 우리 집에 있는 간호 노비들이라든가 아니면 머슴들을 써가지고 요건 내가 그렇게 지을게 직접 경영할게 요건 이제 지주가 직접 경영하겠대 이 지주의 직접 경영도 나옵니다 지주의 직접 경영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B라고 하는 농사 잘 지는 이 소년에게 맡기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들은 이제 밝혀서 잘린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나는 그냥 아유 어떻게 하냐 상인이 될게 야 비야 네가 농사 지어갖고 나중에 남은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넘겨 내가 좀 판매 좀 할게 뭐 상인이 될 거라고요 이분들은요 어디 가는 거야 도시 노동자로 갑니다 노동자로 되기도 하고요 가서 일자리 좀 찾아볼까 이런 것이 비는요 뭐 거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농민층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분화되기 시작한 거야 자 이런 비농민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갖고 뭐 하는 거지 점차 옆에 땅도 사고 땅을 사고 하는 거예요 사면서 점차 광작을 하게 되겠죠. 광작. 이게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있다. 그럼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생산을 늘린 다음에 판매해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또 땅을 사갖고 또 땅을 사갖고 또 땅을 사갖고 하겠죠. 이러면서 이제 부농층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농층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뭐랄까?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기가 편해졌어. 그러면은 이제 명예에 좀 관심이 많아지겠죠. 양반직을 살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양반직을 사면서 향촌사회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양반과 이 새로운 양반들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도 이제 향촌사회의 변화죠. 하나의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항법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모작 가능하죠? 아까 우리가 이항법은 언제부터 5월달부터 10월달까지고요. 보리가 4월달부터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안 겹쳐. 안 겹쳐요. 보통 직파 때는 4월달에 이제 씨를 뿌려갖고 10월달에 거뒀는데 이젠 그 한 달간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월달에서 10월달, 11월달부터 4월달. 그러니까 벼와 보리가 보리를 한 땅에다가 심을 수 있는 건데 보리는 게다가 또 수치대상 제외됩니다. 자, 이 소작농이 뭐야? 이 여기다가 벼농사를 하고 그 이후에 보리까지 지었어. 그럼 보리는 온전히 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수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비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한다? 부농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은 뭐 하는 거야? 광작을 경영하게 되는 겁니다. 광작 경영. 자, 이 광작 경영,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부농층으로 성장한다. 쌀은 더 이상, 그리고 쌀은 더 이상 이제 그냥 자급자족이 아니고요. 이제 상품화가 되기도 해요. 왜? 쌀은 또 상품화 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선생님, 일단 쌀을 생산했고, 쌀이 남아요. 아, 쌀이야. 쌀. 쌀을 먹고는 이제 남아갖고 이제 언니가 판매를 하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쌀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 이렇게 밀려나신 분들. 이런 분들 뭐 먹고 살아? 쌀 먹고 살겠지. 그치?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쌀을 내는 거예요. 아, 쌀을 사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쌀도 어느 순간, 이제는 뭐 자급자족이 아닌 뭐가 된다? 이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쌀의 상품화 현상이 벌어진다. 근데 쌀도 물론 돈이 되지만, 더 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 이 상품작물이야. 자, 그럼 선생님, 쌀을 심지 않고, 벼농사를 하지 않고 상품작물을 재배하면 되지 않나요?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저축을 할 거예요? 주식을 할 거예요? 쌀은 어느 안정성이 있겠지만, 주식은 뭐야? 이게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어떤 도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작물은 분명히 돈이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게 약초 담배도 있지만 뭐 인삼 같은 경우 인삼은 몇 년을 심어야 돼요? 6년을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년째 되게 농사 짓다가 이제 인삼 농사를 짓다가 망했어. 그러면 4년치의 그 뭐 자기 노력이 다 뭐야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상품작물은 물론 재배가 되긴 하지만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소, 목화, 담배, 약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품작물로서 재배가 되는데 나름대로 돈은 되지만 어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이런 돈이 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뭐 주식한다고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겠죠 뭐.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약간 위험성은 있지만 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상품작물의 재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농민층들은 분화됐다. 뭐였죠? 광작과 상업적 농업. 결국 이제 농업이 단순하게 자급자족이 아니고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업적 농업으로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농층들은 이제 지주가 되시면서 일부였죠. 이들은 이제 나중에 뭐가 될까? 향촌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계층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반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들하고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 예, 약간의 어떤 그런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빈농층이 됐죠. 아까 말했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빈농층이 되시는 거야. 뭐 상인이 되기도 하지만 노동자가 되는 거죠. 임노동자, 임금을 받는 노동자, 도시에 가서 아니면 뭐 도적단이 되거나 아니면 불황자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농민층들도 이제 전 후기 때 가서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향촌 사회의 변화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게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대도 변화됩니다. 지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건물에, 어떤 그 건물주의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건물주에게 뭘 냅니까? 임대료를 내겠죠. 마찬가지예요. 소작농들이 이제 지주에게 이제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임대료를 냅니다. 그게 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내는 거예요. 자, 그 지대인데 지대 방식의 변화는 이제 점차 타조법에서 점차 뭘로 도조법으로 이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타조법의 도조법. 그러니까 타조법인데 시험 나오는 건 주로 이제 도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타조법이 뭔지만 좀 알아둡시다. 타조법은 보통 2분의 1 정도를 지주에게 납부합니다. 병작 반수지라고 하죠. 이게 조선 후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 때까지 그 전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소작농들은 농사를 지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거의 절반 정도를 납부한다. 우리가 이걸 병작 반수제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농사 지어서 반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생산량에 따라서 지주의 이익이 결정될 거 아니야, 그렇죠? 2분의 1이니까요. 비율제잖아요. 그쵸? 비율제니까, 뭐, 100가마가 생기면 지주에게 떨어지는 게 50가마고, 뭐, 200가마가 생기면 당연히 지주에게 떨어지는 게 100가마니까, 지주는 간섭을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작황에 따라서 지주의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민에게 자주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전기 때까지 있었던 타조법이라고 하는 지대, 납부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수작농들이, 막, 양란,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뭐,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지주들이 이제 이, 황폐화된 땅들을 많이 개간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주들이 아니고 소작농들이 많이 개간했거든요. 그 소작농들의 권리가 막 상승된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 저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권리가 성장하면서 드디어 그들은 나름대로 관습적 경작권이라는 그들의 어떤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습 경작권이라는 게 뭐냐면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지권 같은 건데, 그러니까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라는 건요. 그니까 지주가, 야, 너 농사 왜 이래? 해갖고, 너 나가. 나 다른 소작농 고용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 소작농들의 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된 겁니다. 소작농이긴 하나, 지주라고 해서 함부로 이제, 너 나가.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점차 그들의 권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뀐 게 도조법이에요. 대체적으로 수확량의 3분의 1을 지주에게 납부했던 방식입니다. 자, 정액으로 냅니다, 정액. 그러니까, 뭐냐면, 대략적으로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정액만 내면 되는 거야. 우리도 지금 뭐, 건물주에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건물주에게, 만약에 임대를 낸다. 그럼 한 달에 뭐, 월세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액만 있잖아, 정액. 그럼 지주가 맨날 와서, 어휴, 장사 잘 돼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아, 임대를 뭐, 꼬박꼬박 내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정도 내는데, 그 정액만 내면 되는 거야. 그 지주가 와서 간섭해 안 해요. 안 해요. 그 땅에서 네가 상품 장부를 심든 쌀을 심든 그건 상관없어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지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풍의 관계없이 지주가 영농 간섭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창의적인 영농이 가능하겠죠. 야, 이번에 내가 지주한테 1년치 내가 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농사를 제대로 한번 지어봐야 할 것 같다 하면서 이곳에다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자기가 계획한 뭐 그런 어떤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공업하고 이제 광업을 좀 볼 텐데요. 수공업과 광업. 자, 수공업은요, 일단은 관영수공업이었다. 언제요? 전 전기 때는 관영수공업. 자, 기억하세요. 관에서 주로, 수공업 형태였고요. 공장 안에 등록된, 공장 아니라고 하는 건 공장. 그게 말고 수공업장이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한 수공업장에, 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수공업 때 수공업자 기술자, 수공업 기술자, 즉, 관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부역으로, 보통 1년에 한 4개월 정도 부역으로 동원해갖고, 물건을 생산합니다. 이분들에게 그 역은 바로 여기서 이 수공업 기술자들의 역은 여기 와서 물건 만드는 게 그들의 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점차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벌써 군역에서부터도 문란해지고 있고 요역도 막 문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상품 장불도 경제도 발전하고 도시 인구도 증가하고 대도보수율로 수요도 확대되니까 이 관영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도저히 감당도 안 되는 거고요. 질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좀 더 질이 좀 좋아지고 아니면은 좀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역제 회의와 더불어서 이제 점차 민간 수공이 발전하게 되고 좀 더 좋은 물건들도 찾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 관에서 이제 더 이상 간섭을 안 할 테니 너희들은 말이야 세금만 내라고. 똑같아요. 우리 군역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 필 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군사훈련, 군훈련, 훈련에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세라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전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 납포장이라고 하죠. 포를 납부하고, 그전에는 포를 납부하고 하는 장인들이 포만 납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애세라고 하는 세금만 딱 내면은 자유롭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점차 이제 이런 것들도 점차 관영해서 뭘로 민영으로 점차 이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금만 내고 그냥 이제 더 이상 관에 들어가서 따로 물건을 만드는 역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물건이 생산이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조선 후기 때 그런 어떤 수공업 방식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선대제 수공업. 자, 요 좀 기억할까요? 요 두 개는 수공업에서는 요 기억할게요. 요 두 개입니다. 조선 후기. 후기,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후기. 선대제 수공업은요, 뭐냐면 성금을 먼저 납부하는 거야. 성금을. 그러니까 상인 물주가, 자 생각해보세요. 상인이 뭐 하는 거야? 자금과 원료를 대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우리 아까 공인 봤죠. 대동법 이후에 등장했던 공인들. 그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아마도 공가란 걸 받을 거야. 뭐 쌀이든 동전이든 간에 받아서 아마 국가, 뭐 정부에서 이제 납품을 요구하게, 납품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겠죠. 자, 며칠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며칠까지 뭐 10일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도자기 한 2천 개만 준비해봐. 너무 기간이 촉박한데요. 아, 그때가 필요하니까 빨리 어떻게 사와보라고. 그럼 공인들은 그 공과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그 2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걸 사오던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상인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수공업자들 고용을 하는 거야. 고용을 해갖고, 야, 이거 지금 이제 기한이 열흘 남았어. 남았으니까 내가 단가, 하나당 단가를 이렇게 처리되니까 빨리 열흘 동안 만들어봐. 이런 거야. 먼저 대금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상인 물주가 자금과 원료를 제공하고, 상인 자본들이 이제 누구를? 수공업자들을, 그쵸? 수공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대제. 성금을 먼저 납부하고, 거기 따라서 이제 수공업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형태.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열흘 동안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각자 뭘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막 도자기라고 한다면 어떤 놈은 굽은 놈이고 어떤 놈은 그림 그린 놈이고 하면서 각자 역할을 딱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기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떤 애는 두드리는 놈 아니면 재련하는 사람 따로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겁니다. 협업과 분업이 역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참아 혼자서 장인이라면 혼자서 한땀 뭐 추리등도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을 두고는 그래야지만 빨리 계속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대지 수공업 형식으로 수공업자들을 결국 고용해갖고 물건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떤 애가 그럴 거야. 내 물건은 참 이거 돈이 좀 비싼 건데 내가 아주 잘 만드는 건데 인기도 좋아. 근데 나는 맨날 상인들이 단가를 맨날 조금밖에 안 쳐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올래 이런 거죠. 나올래 하면서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따로 혼자서 제품을 생산해갖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독립수공 형태야.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만큼 이제 어떤 하나의 교류, 거래가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는 광산을 직접 역시 역으로서 광산을 직접 국가가 운영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수공업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뭐 역시 부역제 회의 현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과의 무역 증대하면서 은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야.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민영 광산을 발달시킵니다. 이제 민영 광업으로 가는 거야. 민영 광업. 이제는 국가 차원이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한 방식에서 이제 민영에게 그 역할을 돌리는 건데 자 그러는 거죠. 사실 민영이라고 해갖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뭐 산을 파헤치든 뭐 하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다 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을 다 파헤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하냐면 야 일단은 이산하고 이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금맥인 거 은맥인 거 같아. 금맥이야.
은맥이야. 내가 이곳은 내가 딱 여기를 딱 설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는 니들이 뭐야 광업을 해도 괜찮아. 단 점포를 차려. 여기다 점포를 차린 다음에 니들 점포를 설치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점포를 차린 거에서 내가 거기서 뭐 하겠다고? 세금을 수취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점포를 설치했고 내가 그 단지 니네들 여기에 그 금맥과 은맥 은을 캐고 금을 캔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뭘까요? 설점 수세제입니다. 점포를 설치해줘? 설치하면 내가 세금을 거둘게 라는 방식의 관세금을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딱 정부가 정해주는 그곳에서만 이제 캘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도 민간 차원에서 캐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특히 이제 많이 개발됐던 게 금광도 활기를 차지만 은광이 활발해져요. 은광. 은광이 왜 활발해지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청과의 목에서 은수요가 증가한다고. 선생님, 청은 왜 은을 많이 필요로 하죠? 청나라가 당시에 세금제도가 지정은제라 그래갖고요. 약간 은으로 이제 뭔가 조세를 거두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기에 따라서 은수요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수요가 많아지니까 은광 개발이 특히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광 개발도 같이 활기를 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농부들이 아까 지방 아까 우리 농촌 사회 봤잖아. 거기서 쫓겨나신 분들이 광산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한 10명 20명 되던 이런 조그만 동네가 광산 금맥이다 은맥이다 하는 순간 그냥 수만 명이 모이는 광산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에는 하나의 이런 어떤 또 광업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가 또 발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농사를 안 짓고 자꾸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꾸만 이 광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라고 한 거야? 야, 일단 채굴 금지, 사채 금지를 내려요. 개인적으로 채굴하는 것을 막아버리겠다. 금지시켰다 했는데 이게 돈이 되잖아.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몰래 채굴도 하는 거야. 몰래 채굴. 왜 돈이 되면 몰래 채굴하거든요. 잠입한다. 잠채죠. 몰래 채굴하는 잠채. 광산개발 통제하니까 민간자원이 관청과 결탁해서 몰래 개발한다. 여기서 관청은 아까 수령들 하고죠. 치고 짜고 치고 해갖고 몰래 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광, 이렇게 민간에 있는 광산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했냐라고 보실 때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우리 금광에서 우리 광업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덕대입니다. 덕대의 등장이야. 덕대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전문 경영인, 한마디로 전문 CEO입니다. CEO, CEO의 등장이야. 자, 뭐냐면 이 땅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줬지만 후에는 점차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물주들이 상인 지주들,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물주라고 하잖아, 물주, 물주. 요 물주들이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이 투자자들이 이제는 광산을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산을 사가지고 직접 광산을 개발하는 경우도 꽤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얘는 돈은 있는데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술이 없어. 그래서 누가 하는 거야?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잘 모르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투자할 테니 네가 한번 팀을 꾸려갖고 한번 여기서 한번 좀 개발해갖고 한번 해볼래? 라는 거지. 그럼 알았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저한테 이윤에 얼마를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럼 자기가 이제 팀을 꾸리는 거야. 뭐 채굴업자라든가 뭐 각종 채련업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혈주라든가 등등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이익금이 나면은 자신도 좀 챙기고 이제 물주한테 그 이익금, 이윤, 이문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딱 보니까 뭐야? 자본주의네. 그렇죠? 그래서 분업에 따라서 협업을 하는 분업과 협업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약간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후기 때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덕대의 존재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입니다. 자, 배경은 일단 뭐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 증대, 인구의 도시 유입 뭐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물건의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세 급나 소장료에 그동안은 뭐 쌀로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옷값으로 내기도 하고 그랬을 때 포로 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야 돈으로 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화폐 유통도 확대되기 시작했고 자 대동법 실시 후에는 공인들의 활약이 있었고 이러면서 공인들은 이제 대규모 거래를 하는 그런 상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경제가 점차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상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제 발달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상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이 모두 사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사상. 자, 조선 전기 때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이 되던데, 자, 조선 전기 때는요, 일단 얘는 사상은 아니고요, 관어상입니다. 요 관어상이야. 관어상. 그러니까 전기 때는 주로 관어상 중심이 있죠. 관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누구? 보부상.
아, 지금 저기 관허상 적은 건 시전 상인들이 관허상,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이에요. 자, 이 상인들이 이제 중앙에 있었죠. 우리 중앙 상인들이야. 단지 한양의 중앙에 있던 상인들인데요. 여기는 유구이전이라고 하는 또, 이런 상인들도 포함된다. 유구이전 6개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전 상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인들이다. 자, 이들에게는 뭘 부여했었어요? 금 난전권을 부여했다. 우리 앞에 정조할 때 기억하시나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도성 안에서 이들만의 어떤 그런 하나의 핫플레이스를 이들이 장악을 한 거죠. 사실상 도성 안에서의 장사하는 권리를 이들이 사실상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 알겠죠? 중앙은 사실상 이 시전 상인들이 장악을 한 거고요. 난전이라고 했고, 난전이었고, 도성 밖에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요분들은 이제 우리가 난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난전. 그래서 그 난전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 도성 안에 못 들어와 이런 거지. 못 들어와 이러면서 그들이 사실상 핫플레이스를 장악한 겁니다. 지방에서는 알다시피 누가 있어요? 보부상 같은 분들이 있는 거죠. 보부상. 지방에는 뭐 보부상 같은 분들이 장실을 무대로. 이분들이 장실을 무대로 여기저기서 이제 자를 똘똘똘똘 돌아가는 거죠. 자를 똘똘똘 돌아다닙니다. 장돌뱅이들입니다. 알겠죠? 이런 보부상들이 활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기 때는 주로 이제 중앙에서는 시전상인, 그다음에 보부상들이 이제 장실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거래가 활발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선 후기죠. 시험지는 여기서 나와요. 별표 2개 치시고 항상 뭐 문화파트 딱 지시한 다음에 이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그럼 거의 다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서울 도성 주변에는 종로에는 누가 있었다? 종로예요. 시전상인들이 있었고 이연 칠패 송파 이게 아까 뭐냐면요. 이게 아까 제가 도성 안에 있잖아요. 사대문 안에 시전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냐면 여기는 이연, 여기는 칠패, 여기는 송파 이런 곳에 난전들이 있었다고. 근데 난전들이 여기 핫플레이스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었고, 좀가 지방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게 사상들인데, 자, 그 중에 사상들, 이들도 사상이고요. 뭐, 꼭 서울에서만 활동해야지 상인인가? 아니요. 지방에서를 통해서, 지방을 통해서 또 활동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인들이 누가 있냐? 대표적 상인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강상인, 그 다음에 송상, 그리고 우리 만상, 내상까지. 요네 명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그런 사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여기 이제 제목이 사상의 대두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요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경강상인입니다. 경강은 딱 봐도 경강, 서울의 경자에 강강자, 서울의 강, 그쵸? 한강을 주무대로 해서 성장했던 그런 선상입니다. 이분들은 선상. 선상이 뭐예요? 배선자. 조선업, 그렇죠? 배를 통해서 이제 상거래를 하는 그런 상인들을 선상이라고 해요. 자, 이들은 한강을 근거지였고 주로 뭐 할까? 아, 이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 있는 물건 저쪽으로 갖다 팔기도 하고 물건을 또 대량 갖고서 주로 포구해서 주로 이제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상품 유통의 하나의 중심지로 역할을 많이 했던 게 포구들이에요, 포구들. 우리 진 있잖아, 진. 뭐 노량진 하듯이 그 진. 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상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들은 주로 어디 종사했다? 운송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신 분들입니다. 운송업 통해서 돈을 버셨다. 그리고 나중에 배는 근데 원래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돈좀 벌다 보니까 배도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선박 생산 분야까지 갑니다. 아, 역시 자본주의죠. 왜냐? 이게 선생님, 이게 왜 자본주의예요? 자, 우리가 보통 지금도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 많죠. 그 대기업들의 출발점이 뭘까? 처음에 어떤 장사였어요. 유통업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있잖아요. 일반 장사는 기업들은요. 유통업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돈을 번 다음에 직접 뭐한 거야? 제조업으로 뛰어드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까? 하면서 제조업으로 뛰어들어요. 우리가 뭐 대형마트들도 보면 대형마트는 처음에 이제 물건을 갖고 와서 이제 진열장에 진열한 다음에 판매를 하다가 직접 자기들이 주체가 돼갖고 이제 물건을 피해 상품들을 만들듯이 직접 그들은요 생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통업이 어디가 돼요? 제조업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러면서 이제 경강상인들이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한 명이고요. 하나고요. 그다음에 개성에 있는 송상입니다. 옛날에 개성을 뭐라 그랬어? 개경. 송악이라 불렀었다 했잖아, 송악. 그쵸? 그러니까 송상이라 불렸던 상인들, 바로 송상, 개성상인인데요. 이들은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설치합니다, 송방.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개성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고려시대부터, 고려 수도 있으니까, 거래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개경 주변에 당시 옛날 고려시대 때는 벽난도라고 하는 국제 항구도 있을 만큼, 그만큼 거래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위아래에서 이 중간에 하나의 유통로로서 이제 역할을 담당했던 게 바로 개성상이었던 송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저쪽에 있는
청나라 쪽하고 일본 쪽하고도 중간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돈을 꽤 버셨던 분들인데, 생각해보니까 이쪽에 이제 우리 인삼을 되게 많이 사가는 거야. 하나의 이 인삼이 하나의 중요 거래 수단으로서 이제 이게 아주 좋은 게 바로 이제 인삼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거래선으로서 매우 언젠 효과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야? 송방을 그러면 전체 차리고 그다음에 그 거래 수단으로서 바로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삼을 재배하고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서 요거를 인삼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외 무역에도 관여하면서, 알다시피 우리가, 지도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우리 아마 교재도 있을 겁니다. 교재도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 송상에 이제 있었던 개경이란 자리가, 그쵸? 그 자리가 상당히 이제 저기 청나라하고 외와의 무역에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중간에 아주 중요한 요충에, 요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무역에도 이제 점점 관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삼 재배 판매하면서, 송방이란 프랜차이즈 통해서 이제 점차 성장했던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산 같은 경우는 의주 지역입니다. 청과의 무역을 주도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의주, 우리 교재 보시면서, 지도를 보시면은 보이죠? 만상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고요. 내상은 동래 할 때 내자입니다. 부산 동래 할 때 내상,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만상은 주로 대청 무역을 주도했던 그런 항인들이고요. 내상은 주로 대일 무역을 대일 무역을 주도했던 그런 상인들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도 때 금난 정권 폐지했죠. 그러면서 사상의 활동이 증대됐습니다. 맞죠? 사상의 활동이 증대됐다. 뭐 그렇죠. 사상들이 이제 더 이상 뭐야 어디까지? 물론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무역 거래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아까 난전들 있잖아요. 도성 밖에서 일하고 있던 난전들. 그 난전들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핫플레이스가 열린 거야. 그렇죠. 금난정권 폐지로 핫플레이스가 열리니까 이제 사상의 활동들도 점차 증가하고 이 금난정권 폐지로 시전 상인들은 조금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일부 도고. 요거는, 자, 요거 잘 봅시다. 요 도고라는 표현을 잘 봅시다. 요거는 독점적 도매상인의 줄임말이에요. 독점적 도매상이라 불렸던, 한마디로, 사재기를 하는 그런 어떤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재기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도 그만큼 상거래가 많아졌다라는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예시로 든다면, 허생전에, 이게, 박지원이 썼던 이게 소설이었거든요. 허생전의 허생이 대표적인 도고였습니다. 물론 허생은 양반이었는데 이제 도고로 이제 성장했는데, 그건 이제 예시로 보여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전상인들 중에 일부가 자본력을 갖추면서 이제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본력이 있어야 돼. 대표적인 허생전의 허생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이제 맨날 글꾼만 하니까 쌀독에 쌀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바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서방을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리죠. 빌려갖고는 도성 안에 있는 그런 당시 제사 날이 이제 가까우고 있었는데 요 제사 용품들을 싸그리 다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 날이 다가오는데 물가가 어떻게 된 거야? 막 뛰어오른 거야. 10배 가까이 뛰어오른 거야. 그때 이제 뭐 한 거야? 이 허생이 내답한 거죠. 그래서 10배의 이물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소설에서 예식이지만, 이, 당시 박지원이 도고를 비판했던 거거든요. 당시 허생이라는 양반을 통해서, 이 양반의 비생산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고까지 비판했던 글이 바로 허생전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당시 도고 같은, 요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재기를 통한 독점적 도매상인들, 요런 상인들을 도고라고 하는데, 이 도고들은 사실상 뭐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도고라고 따로 특정 상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력을 갖추고 이런 식으로 독점적으로 뭔가를 물건을 사들이면 누구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조선 후기 때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시의 발달입니다. 장시는요, 우리가 천여개소가 설치가 됐다. 언제요? 전 후기 때, 18세기 중에 때, 오일장이 이제 점차 발달이 되는 거고, 주로 장시를 통해서 활동했던 상인이 누구라고요? 보부상 장돌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일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자, 여기는 어떤 상인이 여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어떤 상인은 어떤 보부상 여기서, 어떤 보부상 여기서, 어떤 보부상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거야. 어유 김씨, 박씨, 어유 김씨, 이씨, 최씨 하면서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 이제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형성하는데 국가는 나중에 이걸 뭐 한다고? 이용한다고요. 우리가 가끔 시험에 이 보부상을 보면서 이 보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부에서 황국협회를 통해서 뭐 독립협회를 해산했다.
자, 뭐 나중에 보면요. 정부에서 이게 근대기긴 한데 이 고구상 단체에게 줬던 게 뭐냐면 해상공국이라는 걸 차려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황국협회라는 걸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보부상 단체인데 이들이 과연 어떤 단체이냐 근대기 가서 배울 거예요. 배우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그 명성황후가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져요.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임오군란 때 우리 구식군인들 당시에 이제 구식군인들한테 쫓기는 상황인데 저기가 또 도망가는데 그때쯤 이제 뭐 한 거야? 보부상들을 이용해서 보부상들 이제 이게 연락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용을 해서 이제 총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뭐 한 거야? 이 보부상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해상공국이라는 걸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 정부하고 이제 상당히 유착 관계가 형성됐던 게 보부상 단체들입니다. 원래는 사상이었지만 개인적 활동 상이었지만 점차 정부와의 유착 관계 한마디로 정경 유착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됐던 게 바로 이 보부상들이다. 나중에 그래서 황국협회는 뭐냐면 이 보부상들이 워낙 이제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요. 정부에서 야 지금 독립협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야 니들 좀 나서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부상 애들이 세력을 협회를 만든 거예요. 이 협회는 활동이 뭐야? 오직 왕명을 따르기 위한 거야. 뭐 누구? 왕명에 따라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하나의 끈앞풀이 된 거죠. 앞잡이가 되는 이런 게 이제 보부상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근대기하고도 이제 같이 맞물려 갖고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포구에서 상업 활동을 볼게요. 포구는요, 가장, 장시 중에서 가장 발달했던 장시가 포구 장시인데, 포구를 연결하는 전국의 유통망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뭐 예시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자,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게 배를 타고 가는 이 상인들을 뭐라고 한다? 마드로스. 선상입니다, 선상. 선상은 물건을 막 싣고 왔어요.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이 선상이 원래 날짜는, 오늘 도착을 했는데, 한 뭐 풍랑을 좀 만났는데 이틀이 늦는데요. 얘는 근데 이때 이 선상이 갖고 오는 물건들을 사려고 상인들이 막 모여든 거야. 보부상부터 해갖고 시전 상인도 있고 뭐 다양한 상인들이 있는 거죠. 포구에 몰려든 거야. 근데 이틀 후에 왔는데 아씨 이틀 후에 오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원래 자기 있는 데로 갔다가 있는 곳에 있다가 다시 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틀쯤 기다려야 돼. 그때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객주하고 여각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여기서 이제 뭐 여관 같은 거 다 맞는 거죠. 이틀 동안 기다리시려면 여기서 기다리시 말고 여기서 주무세요. 이틀 동안 제가 머무세요. 숙박업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 이제 이틀 동안 딱 기다린 다음에 왔어요. 온 다음에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좋은 거야. 좋으니까 어떻게? 아 돈이 부족해. 근데 물건이 좋아가지고 더 많이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빌려 드릴게요. 금융업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물건이 많이 샀어. 많이 샀는데. 갖고 가기가 너무 많아요. 양이 많아갖고 두 번에 것도 나눠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좀 보관 좀 해줄래? 아 보관업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아 저쪽에 이제 선상이 있는데 저쪽 선상 물건도 괜찮은 것 같고 사고 싶어. 그래서 난 잘 몰라 근데. 근데 객주는 워낙 여기 오랫동안 있으니까 객주 여각은 오래 있으니까 얘 뭐 하는 거야? 연결시켜 주는 거다. 상권에 매매 중개, 중개 매매합니다. 중개도 해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처럼 뭐 날라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주로 포구에서 주로 이제 활동했던 상인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객주와 여각들입니다. 이 포구에서 주로 활동했던 상인들. 알겠죠? 포구장시가 발달했던 조선 후기 때 이런 객주와 여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자, 대외무역은요. 일단은 대외무역은 일단 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시가 있습니다. 개시는 주로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인데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청나라와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업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청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에서 모집을 한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서 청나라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하면서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갖고 개시가 열려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몰래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몰래 따라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다가 뭘 열었는 거야? 후시를 연 거야. 몰래 열었어요. 근데 국가가 딱 알게 된 거죠. 정부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이걸 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 알았다. 그럼 너희들도 세금을 내고 장사하면 된다. 이런 거지. 세금을 내라. 그럼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이러면서 개시와 후시가 열립니다. 근데 이런 소문을 듣고는 다른 분들도 나도 그럼 장사해야지 하면서 그것도 주변에다가 또 후시를 또 한 번 여는 거야. 이러니까 개시, 후시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이제 팍팍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주로 이쪽은 대청무역이니까 대청무역은 아까 누구의 활약? 만상들, 의주 만상, 만주 지역에서 상인들과 만주에 있는 상인들과 활동한다 해서 만상이라 불렸던 의주 만상입니다.
대인무역은 주로 이제 요거 두 개예요. 외관 개시가 있고 외관 후시. 여기도 개시가 있고 후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개시와 후시가 있다. 개시와 후시. 역시 이때는 내상의 활약. 동네, 부산 동네에 내상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에 유통합니다. 화폐는요, 알다시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이제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차 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화폐는 고려시대 때도 있었죠. 고려 성종 때 권원중보, 숙종 때 해동통보, 그 다음에 사만통보, 그 다음에 은병, 이런 등등의 화폐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현물 거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는 제대로 유통이 안 됐다. 조선 초기 때도 만들었습니다. 태종 때 저화라고 해서 종이화폐도 만들었었고요. 세종도 조선통보라고 했었고 만들었고요. 뭐 세조 같은 경우는 팔방통보 이외에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뭐 팔분체 조선통보도 했고 쭉 계속 만들었는데 유통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사실 숙종 때 뭐가 완성됐어? 대동법이 전국적 실시가 됐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쌀도 내놓지만 그다음에 포, 옷감이라든가 아니면 동전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 이때부터 이제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기 시작하면서 상평통보가 이제 널리 유통되면서 이제는 법정화폐로서 굳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엽전이라 불러서 상평통보가 이때 완전히 법정화폐로 굳혀져 갔다. 자,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이게 워낙 이제 이 중량이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많이 대규모 거래를 했어요. 대규모, 근데 이 상평통보 주렁주렁 매달아갖고 이거 주면은 이것마저도 이게 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다는 거죠. 그때는 뭐 한 거야? 이런 신용화폐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 중량 때문에, 그쵸? 이런 신용화폐들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만큼 얼만큼 거래가 많았으면,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활발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황이라는 게 발생하기도 해요. 전황. 화폐를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동전 부족 현상. 그러니까 국가는 이게 거래가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냅니다. 화폐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이게 국가에서 이제 찍어낸 만큼 이제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부자들이 재산 축적을 위해서 그 전까지 재산 축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재산 축적했냐면요. 자기 집 창고에다가 지주들이라든가 부자들이 자기 창고에다가 뭘 뒀냐? 쌀 같은 것들 뒀죠. 근데 사실 쌀을 많이 뒀죠. 쌀을 두니까 우리가 좀 재산이 많다. 이러면 뭐 천석군. 진짜 많다. 이러면 만석군. 뭐 앞에 같은 경우는 백만장자, 뒤에 같은 만석군은 억만장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이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동전이 이제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이제 재산 축적을 위해서 이제 돈으로 이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다 집안에다 돈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시켰는데, 화폐가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국가에서 5만원권짜리 많이 찍었는데, 난 당최 5만원짜리를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뭐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 버려요. 이게 화폐로 이제 세금을 내기도 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안 보이니까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의 반대인데 이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그건 사실 경제 상황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살면서 당시에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익이란 분인데 뒤에 가서 배웁니다. 실학자. 이분이 야 이거 동전 이거 해봤자 이거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 하면서 동전을 없애자 라는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경제 파트 살펴봤고요. 여기 상업과 무역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앞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장을 해보면 개시가 있고 후시가 있습니다. 뭐지만 일단 상인들도 붙으면 경강상인은 주로 한강을 중심으로 했다. 유상은 평양인데 뭐 안 봐도 돼요. 사실 유상은요. 중요하지 않고요. 만상은 여기 만주, 의주 만상에서 만주 상인들하고 그렇죠? 청나라하고 교육을 했고요. 내상은 동네 지역에서 주로 이제 대일 무역에 종사했었고요. 경강상인은 한강을 무대로, 송상은 개성을 무대로 해갖고 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중간 개시 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시 하나 더 열렸죠? 후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후시를 더 열었다. 여기는 개시만 있습니다. 여기는 개시인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게시만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가볍게 좀 봅시다. 이유가 이쪽은 아직까지 청에 복속되지 않은 여진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아직까지 말 타고 다니면서 얘들 어떤 부족의 어떤 그런 하나의 풍속을 지키고 살았던 애들인데 얘들은 이제 후시 열면은 다 털어가요. 말 타고 가서 약 타라고 한다고. 그래서 허락한 곳에서만 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외관은 게시, 후시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조선사회 경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요. 잠깐 쉬고 이제 조선 후기, 사회 변화, 그렇죠? 여기 이제
사회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사회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경제 변화와 맞물려 갖고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